안녕하세요. 맥키니치의 투자 클럽입니다. 셀트리온의 레키노나 인도네시아 수출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이 부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의 주가는 작년 이제 12월 달, 레키노나가 기대감으로 거의 한 40만원 부근까지 올라갔고요. 이제 12월 달에 임상 이상 결과 발표 후에 이제 논란이 좀 나오면서 주가가 좀 하향 곡선을 그리다가 올해 2월 달에 3상 결과 제출 조건으로 품목구가 받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만 이제 주가 반등이 좀 안 됐죠. 그 이후로 5월달 이후로 최저 24만 4천원까지 감소하면서 박스권을 몇 달 그리고 있으면서 계속 이제 28만원권만 가면 빠지고 오늘도 장중에 한 27만 한 5천원까지 가지면서 결국 27만원은 조금 이제 안 되면서 소폭 빠지는 모습, 3거래일 연속 올라왔다가 오늘 소폭 빠졌고 시간에는 좀 올라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4일 연속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7월 달에 이제 사실은 이제 삼상 데이터 발표 이후에 좀 분위기가 좀 바뀌긴 바뀌었는데요. 8월 달의 흐름들이 이어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이제 수출 흐름들이 여기저기에서 좀 나오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5월 달에 파키스탄의 10만 바이알 체결하고 난 다음에 이제 7월 달에 인도네시아 규제장국으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을 받는 데 성공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유럽이나 다른 국가에서는 계속 이제 승인 심사 중인데 레키로나 수출 담당하고 있는 셀스케어 이제 관계자는 현대 인도네시아와 물량 및 시점에 대해서 세부적인 어떤 논의 중 항상 물어보면 세부적인 논의 중 이 이야기가 지금 몇 달째 유럽에서는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허가 신청 중인 이제 유럽과 인도를 비롯해서 중동, 중남미, 뭐 아시아 복수 국가와 승인 수출의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빠르게 뭔가 좀 회사도 기대하고 있고 투자자도 기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인도네시아 관련되는 부분들 내용들 한번 좀 찾아봤는데요. 자, 셀트리온하고 인도네시아 회사는 바이오시밀러 유통협약을 2009년도에 맺었습니다. 2009년도에 이 덱사 메디카라고 하는 회사는 1969년도에 뭐 인도에서 설립되어서 지금 현재 직원 규모가 뭐 5,000명에서 1만 명 사이라고 해요. 그리고 비상장이고요. 여기와 이제 바이오시밀러 항체 의약품 유통 포괄 협력을 체결했거든요. 2009년도 당시. 예. 그래서 12년간 이제 독점 판매권을 인도네시아 및 동남아시아 6개국에 대해서 개발 중인 9개 바이오시밀러 항체 의약품 뭐 이렇게 12년간 획득했으니까 뭐 이대로 보면 거의 뭐 올해까지 뭐 이런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유통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덱사 메디카사와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한번 제가 한번 들어가 봤더만 요런 회사예요. 덱사 메디카. 예. 그리고 3일 전에 이분이 이제 레이먼드 해서 뭐 온라인으로 레그단 비만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도입 관련되는 부분에서 회사에서 인터뷰가 온라인상으로 있었고 이분이 이제 상업이사 이제 뭐 판매 관련되는 부분에 여자분이신 것 같더라고요. 링크드인 찾아서 들어가 보니까 이분의 이제 언급 내용의 그 기사들에 보게 되면 8월 한 두째 주 딴 데는 보면 뭐 이런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데도 있고 그래서 레그단 비맘이 이 자카르타 부근에 이제 뭐 그 병원들에다 공급될 수 있다 뭐 그리고 향후 이제 큰 병원까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한다. 그러면 8월 지금 첫째 주니까 다음 주 정도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실제적으로 뭐 기사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이제 셀트리온에서 얘기들을 해주게 되면 이 부분을 좀 접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은 이제 올달에 그 파키스탄 관련되는 부분에 나왔을 때도 상당히 좀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 나오는 것은 이제 뭐 인도네시아 뿐만 아니라 뭐 우리가 주로 이제 보는 건 사실 유럽이나 미국 쪽이지만 이런 어떤 흐름들이 7월 달에 삼상 데이터 발표 이후에 여기저기에서 뭔가 각국에서 이 델타 변이뿐만 아니라
안정성 이런 것들을 나름 이제 학회에서 발표 이후에 좀 빠르게 좀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 이런 거좀 기대해 보실 만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 이제 나왔던 게 셀트리온 골다공증 바이오시밀러 국내 임상 일상 추가승인, 요게 이제 뭐 단독으로 나왔는데, 이 부분 좀 살펴봐 드리면, 보통 이제 골다공증 관련되는 부분은 이제 여성을 이제 주로 하는데, 이 남성을 대상으로 임상 일상 시험 계획을 승인받다 추가 승인입니다. 이제 이미 이제 일상은 본래 하는 이제 임상 일상은 끝났고, 지금 3상이 이제 진행되는 상황인데, 이제 일상을 남성을 대상으로 추가로 한다는 소리죠. 본래 이제 이 프로리아 관련되는 부분은 이 암젠이 이제 골다공증 치료제로, 이 골다공증 환자나 암 환자의 이제 골소실 치료제로 뭐 사용되는데요. 보통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 있다든지 스테로이드를 좀 많이 뭐 처방받는다 이러면 골다공증을 갈 가능성이 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을 뭐 개발했던 회사들이 이제 골다공증 뭐 개발하는 뭐 원인이 뭐 그런 거라고 하는데, 그래서 2025년도 2월 달에 이제 미국 특허가 암젠이 이제 프롤리아가 끝나는데요. 그 전에 완료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2019년도 기준으로 3조 정도 수준이니까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제 일상, 그리고 바이오시밀러는 뭐 상식적으로 알겠습니다만, 일상 하시고 난 다음에 이상 없이 3상으로 가거든요. 예. 그래서 4월 달에 일상 끝나고 이제 골다공증이 있는 폐경후 여성을 대상으로 3상 승인을 받았어요. 예, 올해 4월 달에. 그리고 미국하고 유럽에서는 3상이 지금 진행 중이고, 2023 상반기까지 임상 실험을 마쳐야 2025년 6월 달 만료전이니까 그 전에 이렇게 빨리 끝내야 되겠죠. 그래서 특허가 만료되는 시기에 맞춰서 상업화를 진행할 방침이다. 요게 이제 CTP 41입니다. 좀 상식적으로 아시면 앞에 CT는 뭐 셀트리온일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나오는 숫자는 셀트리온이 지금까지 막 진행했던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그뭐 후보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나온 거 대비해 가지고는 이 숫자가 43까지 있나요? 42까지 있나요? 이 졸레어가 39고 42가 아일리아 스트렐라 뭐까지 있으니까 42, 3까지 있는 것 같은데, 매년 이제 2030년까지 하나씩 이렇게 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허가 만료 시기가 보시게 되면 뭐 아얄리아, 그다음에 아라네스프, 프롤리아, 제가 좀 향후에 좀더 기대하는 건 요런 것 같아요. 옵티보, 여보이, 키투리다. 요게 이제 2025년 이후에 향후에 가장 클 것으로 큰 시장이, 지금은 휴미라입니다만 이 휴미라보다 더큰 시장이 될 거로 보이는 키투리다. 여기도 아주 큰 어떤 시장이 형성될 거예요, 장기적으로. 이 부분도 꼭 체크를 해야 돼.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더큰 시장이 또 남아 있습니다, 2025년도 이후에도. 그리고 이제 뭐 이전 자료를 보면, 이게 이제 작년도 8월 달이죠. 그래서 일상에 착수했다는 소리고, 그래서 이게 끝나고 이제 3상 국내로 간 거고요. 그 다음에 해외 쪽에서는 막 글로벌 임상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올해 1월 달이잖아요. 그 3상을 본격화해서 한다 이렇게 뭐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4월 달에 3상 승인을 받았다. 예. 이 골다공증. 그리고 어제 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이제 이런 자가면역 암, 그러다가 이제 뭐 코로나 관련해서 결국은 이제 이 mRNA 관련되는 부분의 시장이 향후에 상당히 또 주목받는 시장이거든요. 여기까지 진행하니까 파이프라인이 계속 이제 확대가 될 전망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차트를 통해서 주가 흐름 보면 좀 아쉽습니다. 장중에 이제 흐름들이 오전장에 27만 5천원까지 가면서 28만원 이제 넘어가는가 싶다 했는데, 다시 조금 빠졌죠. 500원 빠졌는데, 시간의 가격이 한 1,000원 올랐거든요. 그래서 27만원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어제 이제 종가가 26만 9,500원이니까, 시간에 까치면 뭐 이렇게 4일 종은
흐름이 좋았다. 그리고 이제 좀 바뀌었던 파라볼릭자 요 이제 추세 흐름들도 다시 지금 밑으로 찍혔죠. 간단한 소리입니다. 주봉도 지금 3주째 추세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기술적 지표로는. 월봉은 아직 안 바뀌었죠. 월봉이 이제 올해 3월 달에 바뀌고 난 다음에 거의 지금 6개월째 내려가고 있어요. 이 말을 하는데 요게 이제 바뀌는 시그널이 이제 본격적인 어떤 상승의 흐름이 될 것이다. 주주님들은 이런 부분을 반드시 체크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은 좀 매도를 했고 기관은 계속 샀고요. 개인들은 예, 박스권 흐름이다 생각해서 계속 이제 4일째 매도를 해주고 있다. 이래 봐야 되겠죠. 헬스케어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조금 매도하고 기관 매수, 개인들 매도.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그 2.49 헬스케어는 한 4.5 조금 늘었네요. 제약 같은 경우는 7.51 제약이 어떤 공매도 비중이 제일 높은데 제약도 외국인도 좀 매도하고요. 개인들은 오히려 이제 제약 관련되는 부분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3,4병에 들어가게 되면 그 주가로 보게 되면 셀트리온 제약이 제일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 실질적인 부분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수혜를 받는데 주가로 보면 이제 그런 어떤 흐름으로 이제 예측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이제 8월 달의 흐름이 일단은 뭐 이전하고는 좀 달랐다. 그리고 이제 박스권 이 이제 고점이 언제 넘어가느냐가 본격적으로 이제 일봉 주봉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가세되어서 월봉까지 바뀌는 어떤 지점이 셀트리온의 본격적인 반등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본격적인 반등이 올라오가면 30만원 이상이 이제 넘어가야 본격적인 반등일 거고, 그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게 28만원을 어떻게 제대로 넘어가느냐. 이 부분을 8월달 내내 좀 체크를 하시면서, 조만간에 나오는 실적 발표,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유럽에서의, CAMP 안건이 어떻게 되느냐. 요게 이제 계속 이제, 8월달에 재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